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학과 20학번 김예나입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KUNFP 패키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카이스트 모델 패키지의 사용 방법에 대해 다루는 것입니다. KUNFP와 카이스트 모델 패키지 모두 한국어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하는 데 많이 쓰이는 패키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KUNFP를 사용하는데요. 왜 KUNFP가 아닌 카이스트 모델 패키지를 다루는가 하면 KUNFP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치 방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노트북 사양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R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R 스튜디오, 자바, R 버전에 따라 KUNFP가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버전에 맞춰 설치한다 해도 알수 없는 이유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KUNFP 설치가 안 되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PPT에 적혀 있는 대로 R과 R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을 한 유튜브 영상을 먼저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R 스튜디오에서 R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패키지를 설치해서 불러와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패키지들은 뒤에서 다 같이 다룰 예제에 필요한 패키지이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검색해서 가져오면 되고 이 패키지들을 불러오기 위해선 insta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설치한 다음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사용해 패키지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카이스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불러와야 하는 패키지와 코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사진처럼 UDPipe를 install 함수에 넣어 설치한 다음 라이브러리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하고 불러온 다음 저는 한국어로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카이스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그 다음 세 개의 변수를 초기화해 줍니다. 이퀄 모양으로 해줘도 되고, 대체로 R은 화살표 모양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살표 모양으로 해줘도 됩니다. 카이스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형태소 분석을 하는 데 있어 사전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코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반복문은 speechless value. 여기서 나오는 speechless value 변수는 제가 다룰 데이터를 넣어둔 변수입니다. 뒤에서 따로 같이 R 프로그래밍을 해볼 건데, 저는 4명의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할 예정이라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스피치스 밸류에 넣어 뒀습니다. 그래서 위 사진의 폴 반복문은 스피치스 밸류에 저장된 연설 내용을 하나씩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UDPipe 함수를 사용해 카이스트 모델을 적용하고 토큰화된 단어와 품사 태깅 정보를 추출합니다. 각 변수는 토큰과 품사 태그를 언더바로 구분한 것, 이 하나와 토큰의 원형과 품사 태그를 언더바로 구분한 것, 이두 개를 저장합니다. 위에 폴 반복문은 토큰화된 단어와 품사 태그 정보를 반복하여 처리합니다. strsplit 함수를 사용하여 단어와 태그를 품사 태그를 분리하고 word 변수에는 단어를, post 태그 변수에는 품사 태그를 저장합니다. 문장 내에서 플러스 기호가 포함된 경우 여러 단어가 결합된 토큰을 처리합니다. strsplit 함수를 사용하여 플러스 기호를 기준으로 단어와 품사 태그를 분리하고 각 단어와 품사 태그를 결합하여 inner word 변수에 저장합니다. 플러스 기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품사 태그가 ncn인 명사를 추출합니다. 여기에서 ncn은 일반 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어 길이가 1이 아닌 경우에만, 1 초과인 경우에만 out sentence president와 out sentence known word 변수에 해당 단어와 연설자의 정보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out sentence 변수에는 각 단어와 품사 태그를 결합하여 문장으로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install을 사용해 설치하고 library 함수를 사용해 사용할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인스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하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경우는 파일마다 진행해 줘야 합니다. 저는 인스톨을 이미 끝마쳤기 때문에 시간상 라이브러리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 줄씩 진행하는 것은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하면 한 줄씩 진행됩니다. 또는 한 번에 다 같이 하고 싶다. 드래그를 사용해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 한 번에 진행됩니다.
여기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 버튼이 사라져야지 코드가 다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파일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라이브러리가 설치 중입니다. 뉴 함수를 사용해서 제가 갖고 온 데이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프리지던트 변수에는 대통령의 이름이, 그리고 밸류에는 각 대통령의 연설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분석은 대체로 특수기호나 숫자가 있는 게 아닌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한글 문자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글이 아닌 모든 문자를 공백으로 대체하여 한글 문자만 남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피치스 프리지던트와 스피치스 밸류는 갖고 온 데이터에서 프리지던트 내용과 밸류 내용을 따로따로 담은 내용, 따로따로 담은 것입니다. 스피치스 프리지던트에는 이렇게 대통령 이름이, 그리고 밸류에는 연설문 내용이 들어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어에 대한 카이스트 모델을 다운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PT에서 말했듯이 UDPipe 패키지를 인스톨 함수에 넣어서 설치하고, 그 다음 UDPipe 패키지를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여 불러올 것입니다. 이 스탑 버튼이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보통 20초에서 1분 이내로 끝내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잠시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PPT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잘안 보이는 경우 PPT를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변수를 초기화해 줍니다. 여기 볼문부터 여기까지 코드를 진행해 줍니다. 여기 보이는 프린트 함수는 프린트 함수의 괄호 안에 변수를 넣어주면 이 변수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줍니다. 마치 여기 앞에서의 뷰 함수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아까 프레지던트의 대통령의 이름을, 그리고 노웅워드의 각 대통령들이 말한 연설문을 명사로 추출한 것입니다.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보면 이렇게 대통령들의 이름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통령들이 말한 내용의 문장, 에서 명사들을 추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객체, 분석하기 쉽게 객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tuple 형식으로 불러와 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tuple 함수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불러오지 않은 건데요. 다시 한번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리퀀시 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대통령들이 어떤 단어들을 사용했고 몇번 사용했는지 카운트 함수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TF-ID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FIDF는 어떤 단어가 흔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테스트에서 자주 사용된 정도를 나타낸 지표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즉, 테스트의 개성을 드러내는 주요 단어를 찾는 데 활용됩니다. 여기에 있는 bind TF-IDF 함수를 사용해서 단어의 TF-IDF 값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이때 텀에는 단어, 그리고 다큐멘트에는 텍스트를 나타내는 변수가 들어갑니다. n은 단어 빈도를 의미합니다. 자주 사용될수록 큰 값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2를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값이 높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했듯이 단어의 빈도 값이 높을수록 자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것,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이 말한 단어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성장이라는 단어와 나라, 세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에 비해서 많이 사용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래프까지 표현해야 시각화를 했다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방금 했던 TF-IDF 값이 가장 높은 단어를 대통령별로 상위 10개씩 선택하는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코드를 설명하자면, slice max 함수를 사용해서 각 그룹에서 TF-IDF 값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행을 선택합니다. TF-IDF 열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선택하며, 각 그룹에서 선택할 행의 개수를 10개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그래프의 순서를 지정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래프가 나오도록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줌을 누르면 좀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는 성장, 나라, 지방, 전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수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동지, 당원, 최고, 세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